않았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의 영향력 함께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IPO 이제 뭐 그 올해 이번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15개 회사 지금 IPO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중에 가장 큰 것,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10월 6일에서 7일 양일간에 이제 그 공모 청약 지금 예정, 수요 예측 지금 예정에 되어 있는데요. 밥캣의 예상 금액 2조 5천억 가량. 그리고 11월 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IPO. 여기서 최대 생각을 해본다면 5조 원 가량 지금 시장으로 유입될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공모 가격의 뻥튀기에 과연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공모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최근 들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상장이 되었던 IPO가 되었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오히려 지금 현재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 있는 주가가 내려가 있는 그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조금 좀 불만의 표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대형주들의 상장이 상당 부분 많이 대기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과 앞으로의 어떤 그 성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은 어찌 보면 수요와 수급과 관련해서 눌림목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IPO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의 유동성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PO, 대여급 IPO들이 많이 이번 하반기 이제 10월, 11월 몰려있는 그런 상황, 거의 뭐 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가량 시장 내 자금을 빨아들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한 10조 원 가량을 일시적으로 빨아들일 가능성,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과연 어떨까? 경쟁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조금은 좀 주가의 움직임, 수급상의 불안감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염두를 미리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IPO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놓고 적정하냐 아니면 과대평가냐 아니면 과소평가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주변 경쟁 업체들 내지는 주변 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것, 그 기준점이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 특히나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장비 업종의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산업 내에서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영향력까지 우리가 미리 대비해 놓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